어떤 터냐? 터가 딱 달라붙어 있는 터. 터 주에 터라는 게 딱 눌러붙어 있으면 매매 고사를 쳐도 이 터는 팔리지 않아요. 그러면 무당은 뭘 먼저 해야 되냐? 터고사, 매매 고사를 할 게 아니라 터를 띄우는 게 먼저예요. 터를 띄워놓고 터가 떴으면 그때 매매 고사를 쳐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고사를 두 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매 고사 한 번만이면 다 돼! 라는 식의 오바런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이 사업장을 이제 개업을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고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고사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께서 좀 이게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고사라는 개념은 사실 오픈할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픈할 때 터고사를 한다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무속인들이 상용하는 터고사라는 말은 터를 오픈할 때도 하지만요, 터가 잘 나가질 않고 매매나 팔리질 않아서 매매가 해달라고 기원을 할 때도 터고사를 하기도 하고요. 매매 안 하고 장사를 잘 하다가 장사가 막혀서 혹은 장사가 잘 안 돼서 터고사를 해서 장사가 좀 잘 되게 해주십사라고 고사를 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번외로 사업이라든지 영업이 아니라 집이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혹은 일반주택, 우리집 이런 터, 안택을 위하는 안택고사나 터고사도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터고사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상용이 되고 있는데 이 터고사라는 게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 신뢰를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도 되는 것인가,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터고사를 드릴 때 터에 고사를 지낸다라는 그 의미는, 그 터는 사업장도 될 수 있고 집도 될 수 있어요. 그냥 일반 황무지 터가 될 수도 있고요, 밭이 될 수도 있고 논이 될 수도 있어요. 터에 말 그대로 고사를 드린다는 건데, 그러면 고사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제의, 제사, 어떤 행위 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 행위를 과연 누구한테 드리느냐? 모든 터에는 과연 터신이 다 있을까? 우리가 안택과 가택을 수호하는 신이 재석신이다, 성주신이다, 뭐 조왕신이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토속신, 토착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토착신들은 모든 집과 터에 다 존재를 할까?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니에요. 자, 건물을 새로 지었대. 예를 들어서 새로 건물을 지으면 지은 그 건물에 무조건 토착신인 조왕신이나 성주신이나 터주살랑의 터주대감이라든지 터신이 무조건 바로 스며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실태는, 현재 21세기의 실태는요, 기존에 있었던 토착신도 내쫓는 형국이에요. 왜냐? 오래된 나무를 베거나 오래된 건물을 철거를 하거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여러 가지 손이 오가 가면서 철이 박히고 쇠가 박히고 드릴이 박히고 못이 박히면서 터에 뭐가 일어나냐면 동토나 동법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하다못해 나무를 베도 오래된 나무에는 기운이 서려 있고 신이 서려 있다고 하잖아. 그걸 목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신이 서려 있는 오래된 나무를 베어버렸을 때 그 목신이 어디로 갈까요? 오래된 화장실을 칡간이라 그래요. 칡간을 허물었을 때 그 칡간에 있는 칡간신이 있어요. 칡간신은 어디로 갈까요? 글쎄요. 부엌에 있었던 조왕신, 부엌을 철거를 하고 없앴어. 거기에 있던 토착신인 조왕신은 어디로 가며, 대청마루와 장독대에 모셨던 청주신은 장독대를 없애고 대청마루를 없애서 거실을 만들게 되면 거실로 자정을 하실까?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의문스럽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거기까지는 안 해보셨을 거예요. 무속인이 바라보는 시점은 아니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터주신이 계시는 곳들이 있어요. 사실 진짜 무당이라면 저는 정확한 판단을 좀 해줘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판단? 너가 나한테 터고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이 터고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터주 지신이 있을까? 두 번째, 이곳이 도깨비 턴지, 귀신 턴지, 정말 터주신이 있는 건지, 성주가 계시는 건지, 아니면 터가 터고사를 했을 때 혹은 매매고사라는 걸 했을 때 매매고사가 안 되는 터가 있어요. 어떤 터냐? 터가 달라붙어 있는 터. 터 주에 터라는 게 딱 눌러붙어 있으면 매매 고사를 쳐도 이 터는 팔리지 않아요. 그러면 무당은 뭘 먼저 해야 되냐? 터고사, 매매 고사를 할 게 아니라 터를 띄우는 게 먼저예요. 터를 띄워놓고 터가 떴으면 그때 매매 고사를 쳐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고사를 두 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매 고사 한 번만이면 다 돼! 라는 식의 오바런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치성을 들이던 굿을 할 때 누군가가 모셔져 있어야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덕이라는 걸 보잖아요. 고사도 작지만 누군가가 계셔야 그 행위를 했을 때 그 덕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안 계시고 토착신조차도 없는데 맨땅에다가 고사를 지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터고사라는 건 실제로 존재는 하지만 무턱대고 그냥 쌈마이에 아무나 칠 수 있는 고사는 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 터에 대한 기운은 인지를 하시고 정확하게 상담을 하셔서 터고사라는 걸 드렸을 때 뭔가가 변화가 돼도 변화가 된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겠죠. 무속인이 능력이 없거나 아무 신도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터고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토착신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토착신들에 대해서 마지막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무당이 모시는 신명은 천지신명과 조상신이에요. 근데 이 토착신은 뭐냐면 그 터에 머무르고 있는 누군가를 얘기를 합니다. 안땅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땅 재석신, 조항에 부엌에 머무르고 있으면 조항신, 대청마루나 장독에 머무르고 있으면 성주신, 그냥 우리 안때 가택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냥 재석신, 화장실에 머무르는 건 측간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신들이 도깨비도 마찬가지 토속신이에요. 토착신입니다. 터주 대감이 도깨비라고도 읽혀지죠. 모든 토착신은 우리나라 조선 한반도 대대로 무속세계에 내려오는 전례 같은 신명들이죠.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모시는 그런 천지신명이나 조상신들처럼 어떤 대단한 원력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거주하는 그 터, 말 그대로 우리가 거주하는 영역에서 내가 허락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예요. 허락을 해, 너가 나 있는 대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겠다고? 뭐 해봐. 허락을 해줄지 안 돼 네가 어딜 들어와, 안 돼 아무도 못 들어와라고 밀어낼지, 그래서 들어가면 망하기만 하는 터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터를 뺄 때도 마찬가지. 야, 너 여기서 여지껏 잘 벌어먹고 잘 살았는데 나갈 때 그냥 꽁으로 나갈 거야? 안 빼줘 그러면. 야, 백날 빼봐라. 부동산을 맨아봐. 내가 못 나가게 할 거야. 이게 토착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착신에 대해서 또 터고사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알아봤어요.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